냄새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고품격 방송 생생정보통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7시 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우리 유쾌한 스타들의 이야기와 또 가슴 따뜻해진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서로에게 또 눈이 돼주고 발이 돼주는 아주 아름다운 순간을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순간들이 한편의 뮤직비디오처럼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잔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물을 찾아라 그래요? 생생여지도에서 오늘 갔던 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네. 자, 1번 산청, 2번 독도, 3번 샌프란시스코, 4번 시모노세키. 예,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산청, 네, 네 그 다음에 있었고요. 네, 한 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2부 끝에 2부 끝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애 시대도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연예계에서 유도 2013년에는 열애설과 결혼설이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뭘 믿어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우셨죠. 이게 사실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이병헌 씨와 상큼발랄한 매력을 소유한 이민정 씨.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이들의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어딜 가나 관심이 집중됐죠. 요새 그렇게 누가 눈에 들어와요? 한 명만 얘기하면 돼요. 한 명만 얘기하면 싫어요. 네티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공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있으시다면서요? 방송사 거 아닌가요? 뭐 그것도 뉴스니까 예. 예.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정 씨. 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사진이 또 한 번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때엔 열애가 아닌 결혼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이민정 씨의 동창 결혼식에 이병헌 씨가 참석하면서 또 한 번 결혼설이 불거졌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논란의 중심엔 국회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이 커플이 식장에 참석을 하고 또 부케를 받는, 그럼 이 커플은 대체 언제 결혼을 하느냐라는 관심이 잘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이병헌 씨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년기는 좀 넘은 것은 맞죠.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양측 소속사는 해명 보도안을 배포한 상태. 일단은 지금 기사상으로 나와 있는 대로고요. 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맞니 안 맞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근소문이지만 잠시나마 팬들은 이들의 결혼식을 이렇게 상상했을 겁니다. 결혼설로 당황한 스타 또 있는데요. 국민 여동생 아이유와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이 때아닌 결혼설에 휩싸여 주변을 당황케 했는데요. 근거 없는 말 같아요. 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소문인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논란이 거세지자 해명 보도안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만 해도 동료 스타들은 장난 섞인 말로 위로했는데요. 소문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이유 측은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 도대체 왜 일어나지도 않은 스타 결혼설이 계속 제기되는 걸까요? 네티즌 수사대가 어떤 그 스타의 열애설을 포착한다는가라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축구스타 기성용 씨와 탤런트 한희진 씨 커플인데요. 결혼 발표를 하기까지 이들의 연애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 진짜 누나 같은 여자친구 저 바로 결혼했어요. 두 사람의 비밀 표식을 네티즌들이 알아낸 겁니다. 때문에 7월 결혼은 공식 보도안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유난히 많았던 2013년 상반기 스타 결혼식. 그렇다 보니 다른 스타들의 결혼설에도 자연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스타 결혼설, 문제는 없을까요? 그게 제일 큰 경우고요. 실질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죠. 굉장히 크게 터지면 이런 것들이 활동을 제기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생일대의 큰 경사인 결혼, 섣부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은 없어야겠습니다.